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인데요 제가 한 15분 정도 있다가 동네 카페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출발해야 되거든요. 좀 이따가 그 카페에 가서 혹시 제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촬영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된다고 하면 촬영을 해보고, 안 된다고 하면 나중에 후기를 따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여러분, 지금 막 인터뷰를 끝내고 왔습니다. 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고 지금은 다시 집에 온 상태인데요. 지금까지 제가 카페에서 일한 점이 이제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별로 떨리지 않았고, 가서도 오너 커플이 계셨는데 두 분 다 되게 마음씨 따뜻한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되게 캐주얼하게 이야기하면서 카페 소개도 해주시고 같이 뭐 스태프룸도 구경시켜주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촬영이 가능한지 물어보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인사부터 하고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Before we start, can I ask a random question?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냐면 인터뷰하고 상관없는 질문을 물어볼 거니까 이렇게 먼저 오늘 띄우고, 제가 유튜버임을 밝힌 다음에 제가 뭐 브이로그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인터뷰하는 동안에 내 모습만 촬영을 해도 괜찮겠느냐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제 질문을 뭐 무례하게 받아들이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되게 캐주얼하게 아 됐다고, 이번엔 됐다고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 주셨습니다. 뭐 촬영은 거절 당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인터뷰 전에 이런 질문도 과감하게 물어볼 수 있게 됐다는 점에 있어서 제가 스스로 많이 발전을 한 것 같아서 스스로 약간 토닥토닥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자체는 되게 부드럽게 흘러갔고,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줄 테니까 잘 읽어보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으면 소통해 가면서 트라이얼부터 시작해 보자 라고 하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벼운 스몰 토크를 좀 더 했는데요. 제가 여기 이사 온 지 아직 일주일도 안 됐고 또 거의 매일 비가 많이 와서 동네를 많이 둘러보지도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Are you flirting? Are you flirting? 그냥 처음에는 가장 비슷하게 아는 단어가 flirting이 있으니까 flirt with somebody. He flirts with every woman he meets. Are you flirting? 이라고 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서 sorry? 라고 했더니 Are you flirting?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지금 플랫 형태로 살고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여기서 플랫이라는 거는 방이 여러 개가 있는 아파트나 뭐 하우스에서 이렇게 방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를 플랫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좀 더 익숙한 용어로는 쉐어하우스 같은 게 있을 텐데요. 뉴질랜드에서는 이것을 플랫이라고 말하고, 방금 그 분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Are you flatting? 너 지금 플랫으로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를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사는지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봐서 우리 집에는 랜드로드 패밀리가 살고 있고 나는 파트너와 같이 살고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What are they doing? 이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파트너와 같이 살고 있다고 하니까 그분이 아직 제 파트너의 성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What are they doing? 이라고 물어보신 거에 있어서 저는 꽤 감명 깊었는데요. 이런 것만 봐도 뉴질랜드가 얼마나 인권을 중요시하고 또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을 존중해주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대화할 때 내가 지칭하고자 하는 사람의 성별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다 라면 he나 she 같은 대명사 대신에 they를 쓸 수 있다는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얼른 버스를 타러 나가볼게요. 아이, long time no see. I miss you guys all. Yeah, there are a lot of fans. Yeah, I will be back on the screen pretty soon. I'm busy though.